네, 이곳은 필라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여긴 필라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광고를 찍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지금 매우. 안녕. 이따 또 봐요. 장난하세요? 아닌데? 장난하세요? 이거는 필라가 아니에요? 어? 이거는 필라가 아니에요? 너 가리. 아 이거 무늬가 필라잖아요. 아유, 이거 지금 색깔이 물어보고 주말 찍어. 아 너무 웃기다. 아 효과 얼굴은 좀 보여주고 나 잘난 니 때문에 못 들리잖아. 아 야 좀 얼굴 좀 보여줘. 아 좋아. 왜? 불화살라. 아니 생동감 있잖아요 되게. 불화살라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불화설라 이거. 이거 진짜 보자 나오나? 아 지금 이렇게 안 잘 안 보 그 표정이 표정. 이거 이런 거 사람들이 보면 마사지 여기가 이제 통점. 아, 제대로 시원해. 운동하고 나면 여기 등골이 움직여.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고관절 쪽 이제 고관절. 오케이. 아 시원하다. 얼마 전에 축구 보는데 어우 몸을 안 풀고 하니까 선수들 다치더라고. 오케이. 형도 이거 하고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풀어줘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봤지 형? 일요일 날 하는 축구 라인업. 아 형 그 뭐 엘리자뱅은 잘 하고 있어요. 엘리자뱅? 예. 뱅뱅뱅. 아. 야, 레오의 웬 미치야. 제일 중요한 무덤이야. 제일 중요한 토지, 멘틀, 땅, 대지. 명당. 제일 중요하죠. 명당. 밑거름이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요즘 저희 애들이 제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요. 엘리자뱅의 죽은 역할. 본인이 죽어도 엘리자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엘리자벳이면 보고 싶었긴 했네. 애들 그런 대단한 뮤지컬은 봐야죠. 형. 대작인데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엘리자뱅이면 엘리자뱅이면 사실 뱅이면 좀 볼 필요가 없지. 형 뭐랬지? 죽은. 죽은. 죽은 게 아니고 형. 죽어왔다 해서 죽은 아니어서 죽은. 아 죽은. 저희 형이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여서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줌. 줌. 죽은. 이렇게 저희 동생들이 형한테 아 죽은. 죽은께 할 때 그 죽은. 죽은. 죽은 아니야. 죽은. 죽은. 죽은에 그냥 이렇게 애들이 형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형이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떡볶이. 여러분 이게 밀떡인지 쌀떡인지 아십니까? 전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근데 밀떡이 더 맛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건 산적꼬치. 그냥 산적이라 그러지 않아? 산적꼬치 아니야? 산적. 왜 산적이야? 뭔가 이렇게 산적 같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뭐 산적들 이렇게 먹잖아. 내적 갈등 못 먹어요. 탄수화물은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먹을 것 같아서. 와, 여기 엄청 뜨거워. 호드라, 내가 살려줄게. 차린 건 없지만 뭐 너냐? 입맛에 맞는 걸로 먹어. 내 녀석이 차린 거냐? 네. 잘 먹긴 해. 네. 포도 맞아. 포도 좋아한다 해가지고. 아유, 카메라 무거우신데 식사 좀 하시면서 찍으세요. 좀 드세요. 혁이가 차린 건 많이 없지만 포도만 먹어야 돼. 점심에 주스. 맛있네 떡볶이. 이 야채 튀김이 맛있지. 튀김은 좀 빡세다. 차린 건 없지만 입맛에 맞는 걸로 먹어요. 저 입맛에 맞는 게 뭔데? 떡볶이. 너가 차렸어? 네. 어떤지. 너무 맛있네. 오뎅 거 이제. 아, 차려야 되는 거 알아? 오뎅 차릴, 오뎅 먹으면서 근데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오뎅 기대스카. 이건 졌어, 피시가 했거든. 맞아. 왜냐면 여기 지금 셋 중에서, 감독님까지 셋 중에서 두 명이 피시. 게임 셋이지. 두 명 누구야? 그쪽입니까? 아이고. 기분 상하네. 아니, 아니, 막 치나. 아니, 내가 이거 손에 하는 대로 치라니까? 지휘를 하자고. 왜 이거 같지? 내가 맞춰서 피아노에 맞춰서 지휘를 해야 되냐? 아이, 너무 달잖아 저런 거? 괜찮아. 맛있어. 오늘 오랜만에 육색에다가 이거는 좀 오늘 오랜만에 먹는 날이야. 어? 아,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말겠는데 오늘 먹는 날이야. 이거에다가 이걸 먹는다고? 이거 뭔데? 청포도. 말도 안 돼. 청이라고밖에 안 돼. 아니, 이거 먹다가 청포도에도 먹는 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이거요? 맛있다? 이 아이스크림에 청포도 에이드를 먹고 있는 차학연 29살. 아,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좋아. 좋아. 그쵸. 아이스크림에다 청포도 에이드는 약간 이상하네. 떡볶이도 있지. 그러다 또 갑자기 떡볶이 먹어. 오늘 폭주하는 날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먹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오랜 국물 이상하게 먹어. 이게 짱이다. 깍깍이 맛있으니까. 어? 깍깍이 맛있기 때문에 깍깍하다고? 섞어 먹지만 않으면 돼. 하나 다 먹고 먹고 다 먹고 이거 먹고. 달빙이가 살아있네.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게
농구가 보자. 아, 또 오랜만에 농구 천재 나와야 돼? 줘봐. 농구는 전면을 보면서 드리블을 할 거야. 농구공과 친해지려면 항상 가지고 있어. 그리고 드리블 할 땐 정면을 보고. 봐봐. 아이고. 와, 진짜 오랜만에 한다. 갈 길이 멀다. 그 상태에서 550번 해야지. 정면을 봐야 정면이다. 오래 봐야지. 그래서 앞에 세 명 오면 채칠 수 있겠어? 농구가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 뭐 열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 열 몇 명? 아니 뭐 자유롭게 하는 거지. 형이 역할에서 맡았던 포지션이 뭐였어요? 윙. 윙? 윙이라고? 윙 뭐 그냥 윙일 수 없잖아요. 치킨도 아니고. 형 뭐 치킨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윙 무슨 뭐 어떤 윙이요? 어? 어떤 윙이요? 윙이 윙이지 어떤 윙이 있어? 아 윙? 왼쪽에 스트라이커? 어, 왼쪽 윙. 레이업 슛. 레이 뭐요? 레이업 슛. 레이업 슛? 응. 몰라? 레이업 아니야? 왼쪽 윙에서 레이업. 레이업 왼쪽 슛은... 윙에서 레이업의 포지션을 맡고 있네. 레이업 슛은 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와. 아니 농구를 모르는 애들이랑 뭐 말을 할 수가 있나? 선생님이 알려주다가 포기했는지 삼각형을 그리고 그렸어. 보통 보면은 따라하잖아. 자. 어이구. 없이 하는 거야. 농구 좀 할 줄 아네. 자. 아, 좀 할 줄 안다. 조금 할 줄 아는 스타일. 오. 저 공 돌리는 자세. 이거 일단 어떤. 오. 할 줄 안다. 할 줄 안다. 그냥 뭐 농구 배우고 싶으면 얘기해. 아, 찍고 있어. 야, 찍고 있었다. 야, 찍고 있었다. 어, 몰랐어. 어떻게? 찍고 있었다. 농구 잘하는 거 비밀인데. 웅빈아, 누가 다리 뒤로 보이냐? 어? 누가 다리 뒤로? 아, 소파 점점 뒤로 밀려. 그건 네가 초보랑 지금 한 거야. 해줘? 자, 줘봐. 보여줄게. 누가 다리 뒤로 보는 거야? 앞으로. 두 손은 안 돼. 두 손으로 해. 체벌이야, 체벌. 농구는 손바닥으로 치는 거 아니야. 알지? 손끝으로. 어제 소리가 다르다. 손끝으로. 내 저번에 말이 기억 못 하지? 농구는. 손바닥에서 손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의. 자, 하나. 완전 잘해 농구. 노루 패스가 그냥 몸에 배어 있어 그냥 하나. 자, 농구하자. 자연보다 드리블 잘한다. 실제로 쓴다고 그래. 이거 우리 태현이 뭔지 알지? 머리 치고 아, 나 왜 그랬어? 아, 나비야 왜 그래? 아, 나 조심해. 그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작은 거 보여줄게. 공이랑 상관없네. 답답하다. 답답해. 그냥 패스. 좋아. 좀 보여줄게. 아까 좀 다 가르쳤는데 이거는 손끝으로 그리고 정면을 그냥 상대를 걸리고